오늘도 여행을 떠나는 세라가 보이네요. 그런데 세라가 타기 전에 열차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. 세라야, 뛰지 않아도 돼. 다음 열차가 있어.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땐 뛰면 안 됩니다. 아이쿠, 이렇게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. 안 돼, 열차를 놓치겠어요. 세라야, 여긴 컬링 경기장이 아니야. 열차 문이 닫힐 때는 소지품과 신체를 넣으면 안 됩니다. 공항 철도와 떠나는 여행, 여유를 갖고 시작해 볼까요? 세라야, 핸드폰은 열차에 타서 보는 게 어때? 어우, 이런!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어야 될 텐데요. 캐리어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꼭 잡아주세요. 내려갈 땐 몸 뒤에, 올라갈 땐 몸 앞에 캐리어를 둬야 해요. 세라가 정신없이 졸고 있네요. 캐리어를 놓칠 것 같아요. 캐리어는 열차 내 보관대에 둬야 해요. 보관대가 꽉 찼다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겠죠? 공항 철도와 함께 떠나는 여행, 안전하게 시작해볼까요? 백팩을 맨 세라. 백팩 안에는 여행짐이 한가득입니다. 이런, 세라의 신발끈이 풀려있네요. 어이쿠, 세라야, 조심해서 움직여야지. 우리 스피까지 날아가 버렸어요. 세라가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. 백팩을 가지고 열차에 승차할 땐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. 가방은 가급적 앞으로 메거나 발 옆에 두는 게 좋아요. 공항 철도와 함께 떠나는 여행, 편리하게 시작해볼까요? 분홍색 좌석이 예쁜 임산부 배려석, 나르가 지키고 있네요. 세라야, 설마 거기 앉으려는 건 아니지? 세라, 나르한테 혼 좀 놔야겠는걸? 임산부 배려석은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비워두는 자리야. 만삭의 임산부뿐만 아니라 초기 임산부도 앉을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한단다. 공항철도와 함께 떠나는 여행, 배려하며 시작해볼까요?